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지도하고 있는 조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상윤님과 함께, 준서님과 함께 서클을 가지고 동작을 하실 건데요. 이 서클은 탄력이 있어서 조이는 힘과 그리고 조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균형감, 밸런스를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서클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서클링은 동그란 모양의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탄성을 가진 근력 강화 운동기구예요. 자세 교정, 내전근 단련, 코어 강화, 체형 교정, 균형감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필라테스링이죠. 그럼 이제 김준서, 황상윤 군과 함께 서클링을 이용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처음 동작은 다리 사이로 서클링을 조이는 자세인데요. 자, 다리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부터 함께 해볼까요?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이제 다리 사이에 서클링을 끼우면 되는데요. 이때 서클링의 위치는 무릎에서 살짝 위, 허벅지 안쪽으로 서클링 손잡이가 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안쪽으로 양쪽 무릎을 쫙 조였다가 기다렸다가 살짝 풀고 요 열릴까요? 하나, 그렇죠. 기다렸다가 풀고 풀고 셋, 그렇죠. 풀고 넷, 기다리세요. 풀고. 넓적다리 모음근 운동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다리를 안으로 조였다가 풀 때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바른 위치에 서클링이 올 수 있도록 동작 중간중간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꽉 조이고 아홉 아홉 중간 꽉 조이고 풀고 마지막 열 꽉 조이고 기다릴까? 자, 셋만 셀게요. 하나 조이고 둘 조이고 셋 한 번 더 꽉 조였다가 좋아요. 천천히 풀고 서클 내려놓고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렸다 왼쪽으로 쓰러뜨렸다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서 다리 안쪽과 허리를 풀어줍니다.